그럼 오늘의 첫 번째는 자 우리 동네 양아치 고사랑해 좋다 조용히 봄이 왔던 좋아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 아싸 야 조용필하고 또 간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오야 진짜 다시 보염죠? 연습합니다 개밤이서 아야 아, 난 아무 구달 노래 못해요 아니 헐써 기분 문장 일정은 난데 헐씁어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뭐 봐 봐봐 아이고 어떡해 아 막 떨렴 수다게 아이 대수다게 대충 불러보세요 내 손에 나와서 연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 실제로 아니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예요 지금? 예, 예.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다시 오게 다시 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다시 오게 아 당황하시겠어요 아직 웃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같이 둘, 셋, 넷, 사야 도저히 못 쳐보세요 나가! 야 나가 형! 야 언니 모든 노래요? 노래는 아시긴 아시는 거예요? 수준을 담아 지조이성 좋다 찬성과 성일로 굿자 용산에 노래방 하면 방키 내린 거 있어요. 방키 내린 게 어디서 이게 아무거나 해게. 아 있어. 유진아. 아 이분은 우리 다경 씨는 노래 좀 하시나 아, 노래 잘하는 분이죠. 빈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잘놈도 뭐, 앵콜 들으면 뭐 느낀 거서 참 노래 잘 냄죠 네. 야 이거 노래 잘 냄죠 자 그럼 앵콜로 자 앵콜은 나이아가라 뮤지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화반까지 야 앵콜 시켜라 그래 어? 빵살에 돌아댕기고 오줌살에 돌아댕기고 정말 자존심 상해서 나 거기서 돈마다 그래 노래 불리러 당기는 사람이야 그래도 살이라 아이고 잘도 잘 어울리면서 뭐 씨앗이 또 아이고 나가 그저 장난으로 온 건 아니에요 걔가 좀 노래 잘 내라게 잘하겠지 야 걔고 삼촌 어. 아까 오당번화 도청 앞에 지나가는 뒤에 사람들이 막 커지고 모형 20대다 옥신각신 넘어 아 요새 그 제주도에 그 외제차 때문에 막 사기들 당해네 여기 도청 앞에 억울해네 모다전들래 20대다게 형천아 니 어떤 그거 아는 거이샤 그 뉴스들 안 봅디가 지금의 그 외제차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지금 600억이 넘어요. 아이고 또 아이고 써망어라. 600억. 이거 어떤 거면 좋을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고. 아이고 이게 어떤 된 거냐면 외제차 사례는 사실 뒤 정작 차는 못 받고 그 차는 대보차로 둔갑을 해불고. 아, 걔네 또다시 팔려불고 범죄 이용 대응에 지금 난리를 냄수다 지금 걔도 외제차 산 사람들은 이제 차값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이가 네, 겨우나 그 외제차를 차장 더 이상 피해를 막아달라 이렇게 해서 호소를 하는 거야 아, 걔는 외제차 사놓고 차를
받지도 못했다는 말이로구나. 네, 근데 이거 사기 당한 거라. 들어보나니, 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요? 진짜로 나 권한이 이거를 한번 우리 알아듣기 쉽게 삼촌하고 나하고 이제 상황극으로 좀 한번 해봐. 상황극으로. 해봐. 거기서 사람. 오래간만에 상황극. 이거 어떤 경 벌어졌는지 우리가 상황극으로 하는 거보다 야 진짜가 아니고. 자 시작. 야 명부 삼촌 그의 그 대박 아이템이시다. 대박 사업 아이템 있고 외제차 한 대 사면은 2천만 원이 삼촌한테 들어. 야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이게 가능하면 이것도 진짜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잘 들어봅세요. 중국 같은 나라는 세금 때문에 이게 막 비싸된 맛을 여기서 2천만 원짜리가 거기서 5천만 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도 중고차는 온 4천 정도 4천만 원 정도는 해봅세요. 계산이 딱 나오지 않을 수가. 여기서 2천만 원에 상한의 혹금 타당. 예, 그 뒤에 4천만 원 중고차로 팔면 그 차값에다가 2천이 남는 거예요. 아, 야 머리도 좀 더. 야, 근데 그게 이거 딱 말로 들으면 딱 계산이 나올지만은 그게 그냥 쉽게 그냥 돈이 착착 나오나? 예, 그 우리 오촌 좋게 그 용찬이 예, 가해가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요 자기 그 중국 공산당을 뚫고. 공산당 라인을 두려우네. 공산당 네, 우리 공당들 다 안장을 2천만 원씩 벌어버려. 네, 근데 사업이 커질수록에 아무래도 예, 그 명의, 예, 명의가 좀 필요한 거 닮아. 그러나 예, 한국 사람 명의를 딱 해내 지금 착착착착 해내 돈 다 벌다. 그러면 명의만 더 있으면 돈 더 주는 거야. 야, 너 명의만 빌려시라 나가게민이 2천만 원만 하면. 야, 나 붙여줍사. 인감, 야 인감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인감 가져오고 가져오라. 알았어, 알았어. 나 2천만 원. 아이고 걱정하지 마. 이제 내려가자마자. 걱정하지 마. 예. 영어니까 당하는 거구나. 네. 처음에는 차도 주고 이제 돈도 주고 허당. 나중에는 차 빼돌리고 잠적해보난 이게 야 피해가 확심해진 거죠. 전형적인 이거 다단계 수법이라. 네. 머리빡도 좋아, 머리빡도 좋아. 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이요. 이게 나가 돈은 나가 벌고 나가 그냥 돈 일러 먹으면 이게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나 주변에 계신 사람 형제간부터 시작해. 갠당들 명의들 빌려오네 주황은에 해놓은 동시에 해놓으니까. 이게 지역사회 문제꼴이 되면 그게 이거게. 삼촌 그 후재에게 그게 제 2차 피해 이숙에게 우울증 걸려 그래. 아이고. 나추로 이제 중간책은 사기꾼도 되고 피해자도 되고. 영원한 이거를 빨리 이거를 잡아서.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 이거 참 이게 제주 도민 사회에 이것도 벌어져 가지고. 야 걔난 그 나 산 그 차를 확 찾고 야 사기꾼을 잡아야 돼 쿠닥이야. 걔나 잡아서지. 잡아서지. 그러나 이제 당국에서들도 어떤 행운에 이걸 또 좀 초잡아주고 고치달리고 해감심 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게. 제주도 경찰서장이 도와줍석이. 속상해. 욕심에서야 욕심에서부터가 다 일이 벌어지는 거 쿠닥이. 걔나니 이번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이 그거예요. 네. 나가 참 평상시에 참 잘 굳는 말로 조경먹엉 조경싸라. 맞는 얘기다. 호구식 벌먹 그냥 호구식 먹엉 살전에 해가지고 아이고 쉽게 먹엉 그냥 하영 먹지니까 탈이 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맹심해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창하멍 이? 예. 조경먹엉 조경먹엉 조경싸자 조경싸자. 코로나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야 겨우 저 우리가 참 오늘 지금 촐륭 나왔신디 예. 이 가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재미나게 밝은 에너지를 줘야 가상으로라도 우리가 여행들을 가야 되니까 예. 야 여권 줘봐 여권들 다 가져갔나 자연산이구나 이게 자연산 자 우리가 예 기왕 우리가 가상으로 여행을 가는 거 어디로 갔고 먼디 가자 먼디 예 프랑스 파리 아 프랑스가 그럼 오케이 자 그럼 봉주 봉주로 가자 프랑스로 갑시다 출발 에펠탑 보세요 에펠탑 이야 높다 높아 빵 먹어요 프랑스 온 김에 빵 사올게 빵 사올게 찐찐한 거게 찐찐한 거 찐찐한 거 박아수 박아수 프랑스 걸음걸이 보프가 어디서 샀나 이거? 이거 빗발이 가겠다 보통 야 걔네 프랑스 하시라 이거 딱 들러 사진 찍어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사진 Seul avec des fous qui vivent la guitare à la main du soir au matin. Alors je t'ai accompagné. 자, 형하고 이번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들릴 거는 중국 대리 가죠. 아, 오케이. 중국 대리. 예. 자, 중국 대리 갑시다. 이야. 그나저나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 오지는 이거 종이 아파 안 되고. 아유 못 갑니다. 예. 우리가 저 여행 왔신데 이게도. 아, 뭐 종이도 아프고 운동을 해야 되는. 아니 여 인석이 형이 저. 꼬사. 도서. 응사가 준비돼서. 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모이면 이제 춤추는 거야. 종이 아프고 죽어질 거야 지금. 야, 아이고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 예. 자.
아이고 주니까도. 와 신이 왔어요. 아니 지금 만리장성에서 저러시면 안 되죠 지금. 네. 자 우리가 저 가상으로 이렇게 해서 여행을 왔지만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진짜로 여행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단체 면역이 생기는 그날까지 백신도 잘 맞고 코로나를 이깁시다. 이깁시다. 이렇게 하나 둘 셋.